한 영화 속 두 가지 시선. 오신의 옥신각신입니다. 보통 시간 여행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죠? 아, 네, 있죠, 있죠. 네, 그중에서도 90년대를 대표하는 시간 여행 시리즈 하면 당연히 엑설런트 어드벤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989년에 1편, 91년에 2편이 나왔는데요. 자그마치 29년 만에 3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빌과 테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여전히 전화 부스를 타임머신처럼 활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빌과 테드처럼 전화 부스에 들어가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를 보면요. 빌과 테드가 미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세계를 구할 음악을 만들 거라고요. 빌과 테드에게 주어진 일생 일대의 미션 엑설런트 어드벤처 3를 만나볼까요? 빌 앤 테드 at 7:17 p.m. at MP46 that's tonight will save reality as we know it uniting humanity across all time. 빌과 테드는 이 중요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잔꾀를 부립니다. Well, if we haven't written it yet, but we know we're gonna at some point, why can't we just go to the future when we have written it and take it from ourselves? Yeah. 그렇게 자신들이 쓴 아니 쓸 곡을 훔치러 미래로 간 두 친구. Oh, hello. Dude, I think we came too early. These other us's don't have the song. Why don't you go write it yourselves instead of trying to steal it from us? 곡은 무슨? 엉망이 되어 있는 본인들과 시비만 붙게 됩니다. 한편 미래에서는요. 빌과 테드가 도망쳤다고 오해하고 그들을 죽일 살인 로봇까지 보내죠. Madam, you must not fail. Must not fail.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 두 친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쓸 곡을 훔치러 미래로 떠난다니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잔꾀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이번 엑설런트 어드벤처 3의 포인트는 과거로의 여행이라고 봅니다. 원래 SF하면 미래로 떠나는 게 국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원래 역사는 과거에 쓰이는 거라고요. 저와 함께 엑설런트 어드벤처 3의 과거로 떠나보시죠. 빌과 테드의 호기심 왕성한 두 딸입니다. 타임머신을 발견했나 봐요. Thea and I were going to help our dads with their music by putting together samples for them. Yeah, but now it appears we could put together an actual band. 아빠들 못지않은 잔머리로 타임머신에 올라타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1922년 뉴올리언스. 시간과 장소만 들어도 어떤 분을 모시러 온 건지 느낌이 옵니다. 과연 그분 맞을까요? 재즈 선율을 따라 들어간 곳. 한 남자가 열정적인 연주를 하고 있죠? 역시 트럼펫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이네요. 맞습니다. 암스트롱을 데리고 1967년도로 가서 지미 핸드릭스까지 손쉽게 섭외합니다. 레전드 기타리스트까지 모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밴드원을 찾으러 간 과거는 1782년. 설마... 자, 여기서 진짜 채트키가 등장합니다. Air Mozart. Now we're talking. 아, 솔직히 모차르트는 반칙 아닌가요? 제가 분명 치트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이런 레전드 뮤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빌과 테드가 음악을 꿈꿀 수 있었던 거라고요. 하지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결국 세상을 구할 음악은 미래에 있다잖아요. 이번엔 빌과 테드와 함께 미래로 가봅시다. Younger Russes, hello!
Hello. 세상을 구할 음악을 찾기 위해 미래로 떠난 빌과 테드. 와, 이 분의 뭐예요? 두 사람 성공했나 봐요. 그럴까요? 음악을 손에 놓고 돌아가려는데 Dave Grohl! Who are you guys? What are you doing in my house? Oh no. 사실 이 모든 건요. 미래의 빌과 테드가 짠 일종의 쇼였죠. 어, 배 긁는 거 보세요. 시원하게 긁네. Change everything to our lives getting a whole lot better. 이젠 조금 더 먼 미래의 자신들을 믿어봐야 할 것 같죠? 요상한 노래가 들려오는 이곳, 빌과 테드가 도착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아졌는데? 네. Why are you guys in prison? Maybe because you guys left us to take the fall 5 years ago. 아, 그때 그 무단 침입 때문에 감옥까지 갔나 봐요. 설상가상, 미래에서 보낸 살인 로봇까지 찾아왔습니다. Freeze Preston Logan. You know what happens if he kills them, dude. He kills us, dude. 그렇지. 어, 살인 로봇 맞아요. 너무 연약한데요, 살인 로봇이. 빌과 테드의 미래 모습이 어째 점점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세상을 구할 음악은 완성된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SF 코미디 엑설런트 어드벤처 3! 두 친구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세요.